자,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현재와 과거의 과거 2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완료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랑은 관련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과거 완료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기하죠? had plus pp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2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 1까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뭐 과거 2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 1까지의 어떤 경험, 그리고 과거 2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 1에 끝날 때, 완료될 때, 과거 2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 1에서 어떤 결론을 낼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도 뭐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과거 완료. had plus pp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과거 1에서 현재 1까지의 어떤 뭐 계속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완료나 결과 같은 애들은 우리가 have pp를 쓰죠. have pp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간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had plus pp를 과거 완료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대과거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과거 1을 우리가 뭐로 표시를 하죠? 얘는 이제 과거로 표시를 합니다. ed 같은 애들로. 불규칙 동사, 뭐 was, were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시점보다 더 과거인 과거 2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는 had plus pp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ad pp, 요거 하나의 시점인 것이죠. 여기서 대과거라고 하는 우리의 had plus pp라고 하는 애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과거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보다 더 옛날을 이야기할 때 had plus pp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중복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는 과거 완료만을 나타낸다 아니면 대과거만을 나타낸다 그런 상황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금 had plus pp가 사용됐을 때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A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I didn't want to watch the movie because I have seen, had seen it. 볼 수 있죠? 나는 I didn't want to watch the movie.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봤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점이 이제 과거였습니다. didn't want. 근데 봤던 거는 분명히 원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had seen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과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The plane has just taken off, had just taken off when I got to the airport.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이미 떠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답은 had just taken off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착했던 시점보다 비행기가 떠난 시점이 더 과거다 라고 하는 대과거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has pp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인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had pp는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just가 나오면 우리가 이거 완료로 볼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의 완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He lost the shoes that he has bought had bought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는 신발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그가 이틀 전에 샀던 신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 잊어버렸던 거, 그는 신발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지금 그 이틀 전에 신발을 샀던 거, 이게 더 과거니까 had bought 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하고 산 거하고 시점이 어떤 것이 더 과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신발을 사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더 과거고 이런 것들 대과거라고 부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면 Jim pretend that. Jim은 어떤 뭐뭐인 척을 했습니다. pretend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척을 하다 볼 수 있고요. Something has happened, had happened to him.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행동했다. 당연히 어떤 가장을 하는 행동을 했고 당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d happened이라고 하는 애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5번 보시면 she had lived until before she came here. 그녀는 그녀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과거 완료로 봐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서 보면 여기 오기 전에 과거부터 이제 과거 이에서 뭐 아주 오래전 시점부터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다는 얘기니까 과거 완료로서 had lived라는 표현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보면 I knew that 난 압니다. She has been broken the window. 아는 시점하고 깬 시점이죠. 창문 깬 시점. 당연히 깬 시점이 더 과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had broken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I knew that. 나는 압니다. 그녀가 그 창문을 깼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 고치시오. 라는 얘기를 했고요. Peter has already left. 이미 피터는 떠났습니다. When Julia got to the park. 줄리아가 뭐 했을 때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과거죠? 과거인데 이미 이 도착하기 전에 떠났으니까 has가 아니라 had로 써줘야 됩니다. had already left. 당연히 시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얘가 더 과거다라는 거, 떠난 것은 이제 줄리아가 도착했을 때보다 더 과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번 보시면 because my bike has broken on my way here, I couldn't arrive in time. 내 자전거가 여기 오는 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는 정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couldn't arrive가 지금 과거로 쓰인 거죠. 그러면은 오는 길은 더 과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has broken이 아니라 had broken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3번 보시면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I was 7. 뭐 나는 가본 적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7살이 되기 전에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어떤 기간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had가 될 수가 없고 have가 될 수가 없고 had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7살 전까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시면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before they moved here. 그들은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For 20 years.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before they moved here. 그들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계속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결혼했던 기간이 20년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 그들이 이사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결혼을 했고 분명히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정답은 have been이 될 수는 없는 거죠. had been이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하고 난 다음까지 합치면 뭐 20몇 년 더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보면 5번 No one was there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누구도 없었습니다.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The student had made school trips to Jeju Island. 학생들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과거죠. 내가 교실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이미 수학여행 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뭐 간 것은 더 과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ave를 had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had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한번 고쳐봤습니다. 풀면서 살짝 약간 패턴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는 느낌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 완료와 대과거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 정확히 익히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C를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I didn't know how to go.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근데 they missed the last train. 뭐 마지막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시점하고 놓친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분명히 더 과거인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Because they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Had miss가 되는 거죠. Had missed the last train.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I decide to help the victim. 나는 희생자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I saw the earthquake in Haiti. 하이티에서 지진을 나는 봤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이후에 지진이 나고 나서 당연히 사람들이 다친 것이니까 내가 본 시점, 본 것이 더 과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fter I have se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have seen the earthquake in Haiti.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Haiti.
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티에서 지진을 본 이후에 나는 희생자들을 도울 결정을 했다. 보시겠죠? The grass looked greener than yesterday. It rained at night. 뭐 풀들이 더 푸르러 보입니다. 어제보다 밤에 비가 내렸다. 보시는 거죠. 비가 와서 더 푸르러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rain이 더 과거인 거죠. 뭔가 이렇게 더 푸르러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the grass looked greener than yesterday after it 그다음에 rain을 had rained로 써 주면 되겠죠? had rain at nigh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한번 또 가서 보면 Jack couldn't buy the notebook. He spent all his money. 잭은 노트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럼 돈을 쓴 거하고 노트북을 살 수 없는 시점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과거인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Jack couldn't buy the notebook. 잭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그 이유는 그가 썼기 때문에 이미 다 썼으니까 He had spent all his money.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C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D를 한번 또 보시면 이제 영작 문제로 볼 수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One day we heard a ship. 우리는 어느 날 들었습니다. 배가 이제 퍼시픽이니까 태평양에서 사라졌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듣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시점 뭐 disappear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당연히 듣는 시점보다는 사라진 시점이 더 과거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had 써주시고 그 다음에 disappear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나는 엘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매우 슬펐다라는 얘기를 했죠. I was so sad to hear that. 나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들어서 뭐를 들었냐면 엘런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얘기죠. 슬픈 시점 과거입니다. was. 근데 사고를 당한 거 그것은 더 과거겠죠. have를 썼는데 우리가 had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d는 우선 대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의 had고요. 여기서 had는 have accident에 have를 우리가 이제 PP 표현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had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Tom was born in 1995. Tom은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And his brother Jerry, 그리고 그의 이제 형 Jerry는 year before, 그 전에, 한 해 전에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해 전에 먼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1994년에 태어났던 얘기고 그러면 was born보다는 더 과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had been born으로 써줘야 되겠죠. had를 쓰는 것은 대과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비동사라고 하는 애 PP 표현은 been. 일단 born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born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보시면 Dorsey는 이탈리아로 이사 오기 전까지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했고요. Before she moved to Italy, 이탈리아로 오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니고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봤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기 전에는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사하는 시점하고도 비교를 해두면 뭐 해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본 기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had PP로 쓸 수 있는데 Dorsey had never seen 써주시면 되겠죠. seen an olive tree before she moved to Italy. 이탈리아에 오기 전에 Dorsey는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다. 보시겠죠. 자, 5번 보시면 I went to see a basketball game last Saturday. 나 지난주 토요일 날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But 그렇지만 티켓이 이미 뭐 매진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간 거하고 갔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매진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 것보다 매진이 된 것이 더 과거이기 때문에 had been 그다음 sold out 써주시면 되겠죠. sold out. 자, 이렇게 5번 봤고요. 그다음 6번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가게는 막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en she arrived there,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가게가 문을 막 닫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had just closed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도착했을 때 닫았다. 분명히
막 닫았다라는 얘기 했는데 살짝 비슷한 시점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닫은 것이 더 먼저기 때문에 had just closed로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had just pp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과거 완료의 완료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had pp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 봤습니다. 뭐 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과거에서부터 과거, 더 옛날에 있는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어떤 경험이나 계속이나 결과나 뭐 완료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과거 head pp가 있는데 대과거 head pp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시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ead plus pp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